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악어 친구에게 먹이 겸 친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제가 먹이용으로 조금 사왔는데요. 추후에 우리 여러분들이 뭐 가물치 넣어주세요, 향어 넣어주세요, 황소개구리 넣어주세요 그러는데 우선 어떤 걸 넣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선은 일시적으로 데려왔고요. 우리 큰 징거미 새우랑 다 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물고기는 먹이용이고 여기다 넣어서 같이 순환해서 진짜 말 그대로 리틀 아마존을 구성할 계획이라서 순환 시스템을 좀 만들 계획이에요. 여기에 시멘트 벽돌을 넣으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양염기가 되면서 생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 벽돌은 저희 농장에서 제가 최소 5년에서 7년 정도 비를 맞고 중화가 됐을 거라 생각을 해서 한번 넣었는데 제가 아니라 다를까 바로 pH 측정기를 사왔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쓰는지는 대충 아실 거예요. 제가 대략적으로 아는 거는 제가 설명서를 읽어봤을 때 OCC 5ml에다가 측정할 물을 받고 이 시약 액상을 한 7방울 정도 넣으면은 색상을 보고 이 pH에 맞는 걸 보고 측정을 하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한 7방울이니까요. 잘 세야 돼요. 하나, 둘. 사실 흔들지 않아도 뭐 어느 정도 색깔이 나왔잖아요. 지금 이 색깔이랑 제일 가까운 거는 사실 1.5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이 벽돌이 어느 정도 중화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용을 한 건데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번에 영상을 찍게 됐고요. 아, 냄새가 얘들아 간식 왔다. 자, 이렇게 해서 작은 생태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우선은 징거미 새우가 좀 잘 먹어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사료를 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생먹이는 사실 처음이거든요. 오늘은 이렇게만 넣어놓고 제가 다음날 저녁에 봤을 때 얼마나 줄어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들이 아직 많이 남은 거 봐서는 잡아먹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보고 신경을 안 쓰는 거일 수도.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다른 친구를 한 마리 더 데려왔습니다. 짜잔. 레이저백이라는 수생거북이인데요. 이 친구는 수생거북이 중에서 완수생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물속에서 굉장히 잘 지내는 친구입니다. 악어랑은 싸우지는 않겠지만 징거미 새우랑 어떻게 될지는 한번 넣어놓고 지켜보아야겠네요. 자, 여기다 넣을게요. 눈이 굉장히 땡글땡글하고 귀여운 친구여가지고 눈은 동그라미로 짓겠습니다. 너무 막 지었나요? 이 동그라미 친구는 많이 커져도 등갑이 15에서 17cm 정도까지밖에 안 커져서 그렇게 큰 부담되는 수생거북이과는 아니에요. 조만간 어마어마한 친구들을 먹이로 넣어줄 예정인데요. 먹이라고 하면은 악어의 먹이이기 때문에 우리 수생거북이나 이 큰 징거미 새우는 먹이를 따로 챙겨줄 예정입니다. 악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기수침해가지고 좀 구석에 있는데 사실은 악어가 여기에서 멋있게 일광욕도 해주고 몸도 말리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아직까지는 계속 구석탱이만 있어요. 현재 우렁이도 굉장히 활발하게 잘 돌아다니고 다슬기 같은 경우에도 열심히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곤 합니다. 현재 네온테트라 친구들도 여기서 무리를 지어서 따로 살아가는데 먹이이기 때문에 나중에 없어지거나 다른 친구들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자, 큰 징거미에게 사료를 줬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봅시다. 휴루루. 냄새를 맡았을 텐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 전에 제가 큰 징거미 새우 양식장에 가서 직접 먹어보기도 하고 키우기 위해서 두 마리를 살려서 온 친구인데요. 이 친구보다 훨씬 큰 친구는 현재 제가 사육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건강하게 잘 있고요. 사료도 잘 받아 먹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징거미 새우랑 잘 지낼지 그게 가장 큰 의문입니다. 이 열대어 친구들은 몇 마리 빼고는 다 잘 살아있는 걸로 봐서는
거기서 나중에 번식까지 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생각도 해봅니다. 현재로서는 악어랑 거북이랑 우리 동그라미랑 악어랑 만날 때는 크게 싸우거나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참 다행이죠. 우리 동그라미가 배고픈지 먹이를 자꾸 찾고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 먹이가 있었죠. 냄새를 어디에서 귀신같이 찾아가지고, 와 이거 진짜 찾는 거야? 와 대박. 진짜 물속에 있는 걸 어떻게 냄새를 맡지? 그 사이 큰 진거미 새우는 사료 하나를 뚝딱 했어요. 근데 최근에 진거미 새우 여기 옆면 쪽에 기생충이 있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야 이렇게 보니까 진짜 무섭게 생겼네. 근데 또 오늘 보니 기생충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뭐 두긴 했습니다만 큰 진거미 새우에게도 구충약을 급여할 수 있을지 그거는 나중에 한번 따로 알아봐야겠습니다. 야 이렇게 보니까 동그라미가 인기쟁이네요. 사료를 먹을 때마다 이렇게 열대어들이 달려들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한 마리씩 쭉 사냥해서 동그라미가 새 가족이 되었는데 잘 지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우리 악어 친구를 더 집중적으로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수영할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